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울 다른 종목에 비해 더 많이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20년 6월 30일 기준은 애플이고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다만 미국 시장은 애플 이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이 근소한 차이로 1위, 2위, 3위를 다투고 있어 확실한 대장주가 없는 반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합이 약 353조 원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1에서 10위 중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를 제외한 나머지 8종목의 시가총액을 합한 약 303조 원보다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애플이 1% 움직일 때 전체 지수에 끼치는 영향보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 움직일 때 전체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외국계 패시브 펀드 자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유입될 때는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MSCI 코리아와 MSCI EM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울 다른 종목에 비해 더 많이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매수하면 삼성전자 위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한 코스피 지수 시가총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은 삼성전자가 10% 상승할 때 코스피에 속하는 다른 모든 종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지 않고 전일과 동일한 가격에 멈춰 있다고 가정하면 삼성전자의 힘으로만 코스피 지수를 2.5%나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므로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장주로서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는 것은 코스피 지수를 매수한다는 의미이고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본다면 코스피 지수와 동행하는 흐름을 보이는 삼성전자는 주식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종목일 겁니다.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삼성전자가 상승하려면 외국인 매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면 삼성전자가 오르기 힘든 구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대장주이고 코스피 지수가 우상향하는 것을 전제로 놓고 보면 앞으로도 계속 상승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김다로 저자님의 삼성전자 주식을 알면 주식 투자의 길이 보인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